One of the powerhouses in women's doubles, Korea is looking to add a third Olympic medal at Tokyo 2020 to the gold one in 1992 and the bronze at Rio 2016. Leading the Korean charge at this year's Olympics is their top pair, Lee So-hee and Shin Seung-chun. 우선은 일단은 선수들이 제일 큰 꿈은 올림픽 무대라고 생각을 해서 올림픽을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경험과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시합 자체도 되게 부상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이제 시합도 못 뛰고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은 늘 한 해 한 해를 보냈는데 이번만큼은 좀 다치지 않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 같고 다치지 않고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해서 몸을 끌어올리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꼭 따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초반에 이제 부상으로 많이 좀 날린 기간이 많기 때문에 내년만큼은 이제 초반부터 부상 없이 둘 다 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지금 네 조가 다 잘하고 있다 보니까 올림픽 출전권을 먼저 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ee and Shin are no strangers to badminton's biggest stage. The 25-year-olds made their debut at the Rio 2016 Olympics with different partners. Shin Seung-chun and Jung Kyung-eun collected a monumental bronze medal, while Lee So-hee and Chang Yeon-na reached the quarterfinals. 일단 처음 올림픽 앞두고 이제 파트너가 바뀌게 됐을 때는 많이 좀 이제 좀 힘들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언니들이랑 서로 찢어져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배운 점이 더 많았고 그거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올림픽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트너를 교체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앞이 깜깜하고 좀 막막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제 언니들이 이제 워낙 경험이 뛰어나고 노련한 선수여서 저희가 또 많이 배워서 좀 좋은 경기와 이제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리 앤 신 have enjoyed success as a pair since capturing the world junior titles in 2011 and 2012. The 2014 World Championships bronze medalists have won six titles together, including the Super 750 French Open, the highlight of their 2019 season.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나 그건 일단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이길 수 있는 문턱에서 계속 지고 그 고비를 못 넘겼던 그 부분에서 자꾸 이제 흔들렸었는데 그거를 넘었던 계기가 프랑스 오픈에서 그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프랑스 오픈 전에 또 코리아 오픈이 있었는데 코리아 오픈에서 이제 결승 때 이제 저희가 또 저희가 이제 원세트를 쉽게 이기고 투세트에서 이제 이기고 있다가 거의 다 이기는 경기를 또 거기서 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진 기억이 있는데 또 프랑스 오픈에서 결승을 만났는데 원세트 때 이제 지고 투세트 때 저희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좀 서로 잡아주었던 것 같아요. 좀 소희가 흔들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소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자 하고 그때만큼은 누구보다도 너무 더 간절하고 했던 게 있어서 그 간절함이 그 코트에서 나와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